네, 이제 소매를 달아볼 건데요. 제가 양쪽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이쪽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겨드랑이에서부터 동글동글, 원통으로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손목까지 뜨는 방법. 네. 요 방법. 하나는 위에서부터 어깨에서부터요, 옆으로 코를 늘려가면서 떠주는 방법. 네,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이쪽 게 예쁘죠? 네. 소매를 달 때는 손목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소매산 해서 연결하는 게 가장 예뻐요. 핏이 제일 예쁘고요. 저희는 소매산 만들고 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번 올렸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렇게 원통으로 돌리는 걸 했었는데, 얘는 퍼프 소매 만들거나 아니면 좀 펑퍼짐하게 넉넉하게 입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옷은 좀 몸에 핏하게 그렇게 입는 옷이, 예쁘게 맞게 그렇게 입는 옷이거든요. 이렇게 소매를 뜨시면 입었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얘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저희는 팔을 내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울어요, 조금. 여기 앞뒤가. 그래서 얘는 소매 넓은 통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몸에 핏하게 맞게 뜨는 옷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떠서 소매산 만드는 거 어려워하셔서 위에서부터 얘도 만들게요. 위에서부터 만드는데 처음에 조금 헷갈리지만 네, 뜨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니까요. 잘 화면을 잘 보시고 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완성된 건 아니고 긴 팔을 뜰 거거든요. 조금만 떠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얘는 풀르고 요 방법으로 할게요. 네, 소매를 달아볼 건데요. 소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소매를 따로 손목부터 떠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소매산을 만들고 돗바늘로 연결하는 거. 그게 제일 예쁜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떠내려갈 거예요. 얘를 거꾸로 놓고 저희 옷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서 몸판이 있는데 바로 연결을 해서 위에서부터 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하거든요. 저희 옷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깨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깨 이은데 있잖아요. 여기 얘랑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중간에 네모 있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있는데 여기 시접 묶었던 데고 여기다가 실을 연결할게요. 여기다 넣어서요. 연결해서 주고 사슬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한번, 그 다음 단에 2번, 요렇게 가거든요. 일단 요 사슬이 있어야 옆으로 갈수 있잖아요. 요 사슬. 이게 옆으로 가는 사슬이에요. 위로 가는 사슬이 아니고 옆으로 가는 사슬 3개를 떴고요. 여기 중간에다가 창문 있는 데다가 한길긴뜨기 2개. 하나, 2개 뜨고, 그리고 중앙에다가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창문에다가 2개. 저희 한길긴뜨기 5개짜리 있잖아요. 요거를 2개 걸쳐서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얘가 이렇게 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슬이 위로 가는 사슬이 아니고 옆으로 가는 사슬이에요.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저희 지금 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빼뜨기에서 이게 실 걸어서 시작했잖아요.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5개 뜨고
샷을 하나, 둘, 세개 떠서 옆에 있는 데다가 빼뛰기를 해야 연결이 되겠죠. 빼뛰기. 빼뛰기. 다섯 개 뜨고, 여기. 여기 한길긴뜨기 끝에다가. 끝에 넣어서 빼뛰기. 이렇게 하면 한 단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한 단. 그러면 두 번째 단을 뜨려면 기둥코가 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단.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 뜨려면은 바늘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슬을 두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두개 떠서 위에 있는 여기 넣어서 빼뜨기. 그러면 바늘 위치가 한단더 밑으로 내려가요. 저희가 여기 지금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 5개, 사슬 3개도 빼뜨기 했죠.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2개 떠서 여기다 빼뜨기 했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단을 뜨기 위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 요거는 3개를 늘려준 겁니다. 3코를. 여기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두 번째 단에서는 2개가 돼요. 요거를 늘려주지 않으면 나그 다음 단에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빨간 거 늘려준 거예요. 사슬이 3개. 지금 빼뜨기까지 했고 사슬 하나, 둘, 3개. 요 3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가기 위한 사슬이에요. 이렇게 사슬 3개 떴으며 턴에서 이렇게 잡고 저희 중간에 여기 이은데 지금 방금 만든 자리, 요 자리. 그 위에다가 이렇게 떠서 여기다 또 연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희 지금 두 번째 여기 빼뜨기에서 사슬 3개 뜨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무늬를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세개네개 뜨고 다섯 번째는 한길긴뜨기 맨 오른쪽에 떠야겠죠? 다섯 개. 저희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이 있어야 되니까 창문 무늬 하나, 둘, 세 개. 맨 끝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시작. 하나. 그 옆에 있는 사슬에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뜨고, 여기까지 떴죠. 다섯 개 뜨고, 사슬 세 개. 늘려주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뜨신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해야겠죠? 네.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칸에다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둥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코 하려면 위로 자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 한 상태고, 사슬 하나, 두 개. 떠서 그 옆에 있는 고. 여기다가 다시 빼뜨기. 빼뜨기에서 자리를 이동을 했고요. 이동했고, 여기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소매를 이런 식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돼요.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떴고, 사슬 두개 떴고, 빼뜨기까지 했어요. 또 늘려줄 겁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요 사슬은 이게 위에 있는 사슬이 아니고, 옆으로 간 사슬. 사슬 세개 뜨고, 턴에서. 저희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떴고 세 번째 단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세 번째 단, 사슬 세개 떴고 구멍에 넣어서 요 구멍은 아까 처음에 여기 늘려줬던 요 구멍이에요.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다섯 번째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다섯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 창문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뜨고, 창문이 한길긴뜨기 다섯 번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시작. 하나, 그 옆에 있는 창문에 넣어야겠죠?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창문에다가, 아니,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다섯 개. 저희 지금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 요거 사슬 세개 떴고,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또 사슬. 사슬이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아니, 한길긴뜨기 위에 사슬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뜨고, 저희가 두 번째 단에서 만들어줬던 거, 요 작은 사슬 있잖아요. 사슬 세개 떴던 자리. 요것도 창문이에요. 창문을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섯 개. 근데 끝에서부터 떠야 되겠죠? 하나. 창문에다가 넣어서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뜨고, 저희 세 번째 단, 여기, 이렇게 떠서 왔어요. 다섯 개 떴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또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하고, 연결. 단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연결. 이제 세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네 번째 단 뜨기 위해서 자리를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 자리 이동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 둘 뜨고 그 위에 있는 단에다가 다시 넣어서 빼뜨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슬 두개 뜨고 빼뜨기까지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빨간 거 사슬 뜬 거는 늘려주기 위해서 떴던 거고요. 얘를 매 단마다 늘려주면 소매통이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은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하나 사슬 하나 두개 뜨고 빼뜨기까지 했잖아요. 요 전에는 창문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 세개 떴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서 늘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옆에 사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턴에서 사슬 3개 안 떠줬고요. 바로 창문에다가 창문 위에는 한길긴뜨기 있어야 되잖아요.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떠야 되잖아요.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생긴 모양대로 뜨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뜨시다가 맨 끝에서. 그럼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머리 위에다가. 맨 끝에 머리 위에. 창문 위에다가는 한길긴뜨기. 두 개, 세 개, 총네 개. 그 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5개. 그리고 위에는 창문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흥겨인뜨기 또 시작.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그 옆에 한결긴뜨기 위에 또 창문이잖아요.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창문에 한결긴뜨기 맨 오른쪽 코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시작. 하나, 요거 작은 것도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뜨고요. 저희가 이번 단에서는, 네 번째 단에서는 옆에 늘려주지 않았잖아요. 사슬 안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그러면 사슬 세개 뜨지 않고 바로 연결. 연결할 때 잘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 단 여기. 여기. 연결. 네. 그래서 네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단 끝나고 다시 연결했고 다섯 번째 단을 가기 위해서 바늘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또 가야 되니까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뜨고 위에 있는 코에다가 한단 지나서 여기다가 빼뜨기. 뜨기하고 다섯 번째 단에서도 옆에다가 저희 빨간 거 지금 사슬 없죠? 다섯 번째 단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사슬 3개 떠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턴에서. 바로 턴에서 바로 턴에서 떠야 되는데 저희 지금 늘리는 거 3개 안 떴어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지금 한결긴뜨기 단이에요. 그래서 사슬을 위에다가 창문 무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 걸고 다섯 번째 칸에 한결긴뜨기 다섯 번째 칸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시작. 그다음에 구멍에 넣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여기다 떠야겠죠? 다섯 개.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여기 모양대로 쭉 뜨시다가 저 끝에서 올게요. 쭉 떠서 여기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창문. 한결긴뜨기 위에 창문, 한결긴뜨기 창문, 한결긴뜨기 창문, 한결긴뜨기 여기 마지막에 다섯 개짜리 여기 위에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 둘세 개. 요 사슬은 늘려주기 위한 사슬이 아니라 요 창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슬을 떠준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연결. 한결긴뜨기 위쪽에다가 연결. 그러면 저희 다섯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끝났고요. 다시 바늘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떠서 한단 위로 올라가서 빼뜨기. 지금 여섯 번째 단 뜨고 있거든요. 지금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은 늘려주지 않았고요. 여섯 번째 단은 늘려줄 거예요. 여섯 번째 단 늘려주려면 사슬이 세개 있어야 돼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턴에서.
편해서 창문 무늬를 새로 만들어준 거, 이 사슬 세 개는 걸고 창문 안에다 넣어서 안경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번째는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맨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지금 여기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떴잖아요. 이 사슬은 창문 무늬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양옆에. 그리고 다시 모양대로. 하나, 둘, 세 개. 모양대로 쭉 뜨시다가 맨 끝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다섯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다가는 창문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뜨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다 지나서 마지막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시작. 이게 마지막 창문, 마지막 창문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 뜨고 늘려주지 않는 단이었으면 바로 연결을 했겠지만 저희 다섯 번째 단 뜨고 지금 여섯 번째 단이잖아요. 여섯 번째 단 처음에 늘려줬어요, 세 개를. 여기 사슬,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연결. 여기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연결은 여기다 해야 되겠죠? 연결. 그러면 저 여섯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단까지.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단 하려면 다시 바늘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만큼 하나, 두개 뜨고 다시 그 위에 단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네. 일곱 번째 단에서는 또 늘리지 않을 거예요. 늘리지 않을 거라서 지금 빨간 거 요거 없죠? 일곱 번째 단. 그러면은 모양 생긴 대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자리 이동했고 턴해야 되잖아요? 턴해서 저희 끝에다가 사슬 안 만들어 줄 거고, 일곱 번째 단은. 그런데 옆에 사슬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뜨셔야겠죠? 밑에 있는 모양대로. 모양의, 순서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길긴뜨기 맨 오른쪽에다가 다섯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맨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시작.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서 여기 연결된대. 여기 쏠게요. 네, 구멍에 풍덩 넣어서 나머지. 두 개, 세 개, 네
4개. 5개는 한 길긴뜨기 맨 오른쪽 머리 위에다가 5개 뜨고, 한 길긴뜨기 위에 창문 하나, 둘, 세 개. 요 작은 것도 창문이라고 했어요. 한 길긴뜨기 맨 오른쪽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시작. 하나. 저희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요거 뜨는 자리예요. 그 전에 사실 세개 떴던 자리에 지금 한 길긴뜨기 뜨고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뜨고, 저희 일곱 번째 단 늘려주는 거 없었잖아요. 그대로 다섯 개 뜨고 나서 바로 연결. 고 전단이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 네, 일곱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모양을 한번 볼까요? 네, 소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곱 번째 단까지 끝났고 여덟 번째 단 시작할 건데 또 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한단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하나 두개 뜨고 위에 있는 단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고 턴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일곱 번째 단도 안 늘렸고요. 여덟 번째 단도 늘리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뜨시면 되겠죠. 턴에서, 바로. 얘 위에 창문 무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셋. 얘는 늘려주려고 뜨는 사슬이 아니고, 창문 무늬를, 얘 위에 있는 창문 무늬를 만들기 위한 사슬이에요. 사슬 3개 뜨고 쭉 지나서 다섯 번째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시작. 하나, 그 다음 이제 모양 생긴 대로. 모양 떠야 될 차례에 뜨시고요. 쭉 떠서, 얘도 쭉 떠서 이쪽에 쏠게요. 네, 여덟 번째 단. 지금 창문 무늬 위에 한 길긴뜨기 다섯 개 떴고, 마지막.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덟 번째 단. 저희 늘려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길긴뜨기 다섯 개 떴고, 마지막에 사슬 세 개. 요한 길긴뜨기 바로 위에 창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쭉 지나서 여기다가 연결. 그러면 저희 지금 여덟 번째 단까지 끝났고요.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네모죠. 여기도 네모고. 맨 끝에가 요거는 늘려주지 않는다는 요런 무늬가 나타나고요. 늘려줬던다는 세모로 나타나요. 세모. 세모. 그리고 지금 아홉 번째 단. 아홉 번째 단할 건데요. 또한칸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요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자리 이동을 했고. 턴에서 떠야 되는데 저희 아홉 번째 단에서는 늘려줬어요. 이제 아홉 번째 단서부터 저희 계속 늘려줄 거거든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겨드랑이선 팔때 이렇게 팔때
이렇게 사선으로 된 데, 두 개를 팠어요. 두개 파고 나머지는 게 직선으로 떴거든요. 이렇게. 요게가 두 개. 여기까지 다 합쳐서 17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17단이 되지 않겠죠. 더 짧겠죠. 네. 요거 사선으로 판거두 개. 요두 개만 전까지 다 늘려줄 겁니다. 그러면 전 15단까지 늘려주는 거고요. 저보다 진동이 짧으신 분도 있어요. 13단에서 끝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13단까지만 줄여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늘려갖고, 요거 두 개만 남겨놓고, 일단 지금 연결을 했고요. 지금 9번째 단. 사슬, 하나, 둘, 셋. 늘려주는 거, 옆으로 가는 거. 턴에서. 요게 사슬을 세 개만 요번에 만들어준 거는 늘려주기 위한 사슬 삼각형으로 된 네모 창문문이거든요. 걸고 여기는 지금 문이 창문 위에 한길긴뜨기 있어야 되니까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세개네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요 중간은 문이 생긴 대로 저희 떠야 될 자리 맞춰서 뜨시면 되겠죠? 여기도 쭉 떠서 여기 끝에 서 있습니다. 끝에.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위에 창문. 저희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창문 여기까지 한 거고요. 밑에 있는 사슬 세 개에다가 밑에 있는 사슬 세 개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떴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뜨고 저희가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 바로 붙여서 빼뜨기 하셔야 되지만 저희 지금 9번째 단에서 앞뒤로 늘려줬잖아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개 하고 연결. 그럼 또 삼각형짜리 창문무늬가 나타나겠죠? 네. 15번째 단까지는 이제 계속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고 끝에 사슬 세개 계속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연결했고 또 자리 이동 하나, 두개 해서 위에 칸에다가 빼뜨기. 자리 이동 했고요. 저희 계속 이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옆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겠죠? 다시 턴에서. 창문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네, 이제 똑같습니다. 하나, 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모양대로 뜨셔야겠죠? 모양대로 다뜬 다음에 맨 끝에 사슬 세개 떠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쭉 떠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더 올게요. 끝에 여기 삼각형 있는데. 사슬 하나, 둘, 세 개.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시작. 요 삼각형도 창문이라고 했어요. 늘려준 창문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저희 늘려줬잖아요, 양 끝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서 연결.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하셔야겠죠. 이제 15번째 단까지 쭉 보시면 거의 다 떴네요. 네. 저희 지금 겨드랑이에 여기 사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사선 있는 자리. 요 사선 전까지 떠서 올게요. 몇단안 남았는데. 네. 사선 전까지 요거 사선 두개 있는데 여기 전까지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떠 갖고 오겠습니다. 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자리 이동 또 하나 밑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슬 두개 떠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저희 계속 늘려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사슬 하나 둘세개 떠서 턴에서 창문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사슬 세개 떠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거를 몇 번을 계속 했고요. 요거를 사선 있는 전까지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사실 세개 떠서 지금 요거 만들었고 쭉 패턴대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여기 창문 만들고 여기 작은 삼각형 창문이잖아요. 얘도 다섯 개 만들고 사슬 세개 떠서 빼뜨기로 연결. 사슬 하나 두개 떠서 빼뜨기로 연결해서 자리 이동한 다음에 다시 턴에서 뜨는데 사슬 세개 떠서 사슬 세개 뜨고 또 창문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만들고 왔다 갔다. 네,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저희 겨드랑이 하나, 두개 줄인 거, 그 전까지. 마지막 세모 고리에다가 다섯 개 떴고요. 마지막 단, 하나, 둘, 세 개. 마지막까지, 15번째 단까지 늘려줬습니다. 세개 하고, 연결. 빼뜨기로 연결. 연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사선 두개 있잖아요. 얘도 자리를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사선은 저희가 사슬을 네 개를 떴기 때문에 하나, 두개 떠서는 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아서 사슬을 세 개를 떠줘요. 세개 떠주고 첫 번째 사선의 연결. 턴에서 떠야겠죠? 첫 번째 사선을 연결했고, 턴에서 뜨는데, 이번 단은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개안 뜹니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사선 단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옆으로 가는 거 사슬 세개 늘려주는 거안할 거고, 바로 한길긴뜨기 다섯 개뜰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2개, 3개, 4개, 5개. 하나, 둘, 3개. 네, 모양대로 쭉 떠서 반대편에서 올게요. 쭉쭉 떠서 여기 고리에 넣어서 5개 뜨고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쭉 떠서 마지막 삼각형 자리에 넣어서 3개, 4개,
5개. 5개 뜨고, 저희 바로 연결했잖아요. 5개 뜨고, 이번 단 늘리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이 4개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사선 있는데, 사선, 첫 번째 사선, 두 번째 사선이거든요. 반대편에서 첫 번째 사선 연결해서 왔고, 여기 첫 번째 사선 끝나는데, 여기는 바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여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 얘는 바로 연결해도 울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사선 자리 옮겨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여기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개 뜨고 연결된 데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얘도 늘리지 않으니까 바로 턴에서 얘는 한길긴뜨기가 있잖아요. 바로 창문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첫 번째 머리에다가 모양 생긴 대로 또 이제 패턴에 맞게 띄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에 맞게 창문, 한길긴뜨기 창문 쭉 떠서 여기 설게요. 마지막 사선 있는 자리. 마지막 저희 진동의 대각선 있는 자리.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5개 떴고요. 한길긴뜨기 있으니까 위에 창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해서 요 대각선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멍이, 마지막 구멍이 좀 커서요. 조금 편법을 써줄게요. 반대편은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구멍이 커져서, 하나, 둘, 세 개. 저희 여기다가, 빼뜨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두 칸, 여기다가 빼뜨기. 조금 구멍이 줄어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뜬 거를 보면 지금 진동 겨드랑이 판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된 거고요. 다 이렇게. 여기까지 떠갖고 온 상태고, 이제부터는 동글동글 돌릴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여기 지금 연결을 한 상태고요. 턴에서. 저희 원통으로 뜰 때도 턴에서 떴잖아요. 턴에서. 네, 한길긴뜨기. 아니, 사슬 하나, 둘, 세 개. 뜨시고요. 여기 모서리 사이에다가 무늬를 더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모양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옆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모양대로 옆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네 개,
5개. 자, 이제 원통으로 뜨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첫 코예요. 첫 코. 쭉 떠서. 저 여기. 여기 이었던 데 있잖아요. 여기서 올게요. 이렇게 된대. 여기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떠서 여기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왔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창문 하나 둘세개 창문 맨 왼쪽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맨 왼쪽 코에 넣어서 창문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한길긴뜨기 둘세개네개 다섯 개 만드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주세요. 세개 하고,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시작.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었는데,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모양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3개, 4개, 5개. 옆에는 한길긴뜨기에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직각이 되게. 여기 지금 한 대. 여기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서. 요거. 사슬 세 개로 요 구멍을 하나 더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패턴대로 쭉 떠서 저희 첫 번째 있는 요 근처에서 올게요. 첫 번째 코 여기잖아요. 요 근처에서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작한 데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떠서 여기 창문 만들고 그리고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3개 4개 5개 하시고 사슬 3개 떠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3개 떠서 연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원통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사슬 3개 떠서 하나, 둘, 3개. 떠서 턴에서 원통 저희 몸통에서 떴잖아요. 지금 원통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패턴대로 뜨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한 바퀴 둘러서 다시 턴에서 저희 팔꿈치 있는 데까지 떠갖고 오시면 거기에서부터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제는 원통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다시 턴에서 한 바퀴 돌리고 네 팔꿈치까지 떠서 올게요. 입어보시고 네 소매를 팔꿈치 한 위에 5cm 정도 남겨놓고 팔꿈치까지 한 5cm 정도 남겨놓고 떠갖고 온 상태고요. 네 여기 중앙에서 겨드랑이 이은 데 중앙에 찾아서요. 중앙 찾아서 이렇게 중앙에서 줄일 거예요.
저는 여기가 지금 겨드랑이에서 소매 이은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번째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일 거예요. 줄이는 거는 중앙에다가 이렇게 중앙 표시를 여기다 해놨고요. 여기랑 중심 표시해 놓은 데랑 그 양옆에 해서 한 코, 한 코, 한 코를 줄일 겁니다. 중앙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상태고, 중심을 중심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하나 그렇게 줄일 거예요. 저희 원래 창문에다가 세코 넣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한코 뜨잖아요. 총 다섯 코를 뜨는데 한 코를 줄이려면 창문에다가 두 개만 뜨면 되겠죠? 하나,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한 코가 줄은 거고요. 여기에서 한 코가 줄었고, 창문, 한길긴뜨기 위에다 창문 만들어야 돼요. 사실 세개 떠서 맨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떴는데, 한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개만 뜨면 되겠죠. 사실 두개 뜨고, 쭉 지나서 맨 끝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서 한코 줄었고, 지금 여기 네 개죠? 네 개고, 여기 구멍도, 여기 사슬이 두개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창문에다가 한길긴뜨기 안에다가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맨 끝에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시면 요 부분에서 한 코, 한 코, 한 코, 그래서 세 코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번 2칸서부터 줄였다는 표시를 해주시고, 지금 한 단을 줄였는데요. 두 단은 그냥 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에 한 번씩 줄일 거거든요. 지금 한단 줄여서 떴고요. 여기 나머지는 원래 패턴대로 쭉 떠서 여기까지 첫 번째 코까지 뜨고 다시 턴해서 여기에서 올게요. 네, 저희가 줄였던 이제 요 자리 네 개, 한길긴뜨기 네개 있고 구멍 있고 네 개인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줄였고 두 단은 안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 모양대로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한길긴뜨기 다섯 개로 떠갖고 왔고, 여기는 요맨 끝하고 요맨끝 사이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두 개만 뜨셔야겠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는 사슬이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슬 두개 뜨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래야지 얘도 한길긴뜨기 네 개가 되겠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 뜨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네 개잖아요. 그럼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두개 자리가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자리. 맨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밑에 요 표시해 놓은 거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헷갈리실까요? 하여튼 본인이 편한 자리에다가 저희가 여기에서 줄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단에서 하나, 두 단이 한단 줄이고 한 단은 그대로 고명 떴습니다. 줄이지 않고. 그리고 이번 단은 뜨고 그 다음 단도 줄이지 않고 뜰 거예요. 세 단에 한 번씩 줄여줄 겁니다. 여기는 지금 턴해 갖고 오면 되니까 좀 뜨다가 여기까지 뜨고 이번 단까지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 그대로 뜨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 떴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풍덩 넣어서 두 개에
하나, 둘.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대시고. 그리고 여기도 사슬이 두개 있는 거니까 중간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뜨시면 세 단에 걸쳐서 지금 첫 번째 단 줄이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줄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떠갖고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줄였고 같은 모양 두 단을 떴어요. 한 바퀴 돌려서 여기 표시해놓은 이 자리에서 올게요. 이번에 또 다시 줄일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코 줄일 거고요. 여기서 한코 줄일 거고 여기서 한코 줄일 거예요. 일단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서겠습니다. 네, 다 돌려서 왔고 이번 단에서 또 줄여줄 거예요. 여기서 줄였고 여기 두 단은 그냥 떴고 여기서 줄일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지금 네 개, 이게 한 개, 중간에 사슬 두개 있잖아요. 요네 개를 하나로, 세 개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요 끝에랑 요 끝에 빼놓고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두개 중에 두개 중에서 하나만 줄이는 거니까 사슬 하나만 뜨셔야겠죠. 사슬 하나만 뜨고 하나 두개 지나서 맨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사슬이 두개 있는데 하나 줄일 거니까 중간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만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머리 위에다가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개 중에 하나 줄여야 되니까 사슬 하나만 뜨고 맨 끝에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되면 지금 창문, 작은 창문, 한길긴뜨기 3개, 작은 창문. 이 창문도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얘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3코, 3코, 3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옆에는 또 그대로 원래대로 뜨시다가 턴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게요. 요 자리에서 저희 또 줄여준 거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중앙에다가. 네, 턴에서 여기서 올게요. 네, 턴에서 왔고요. 이번에 여기서 줄였기 때문에 두 단은 줄이지 않고 요 모양 그대로 뜨셔야 돼요. 네, 여기가 창문인 거고, 여기가 한길긴뜨기 자리인 거고, 여기가 창문인 거고. 요 창문 안에 사슬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길긴뜨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리니까 사슬 하나만 뜨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칸에. 여기 창문 자리. 여기에 사슬 하나 있잖아요. 중간에 풍덩 넣어서 사슬 하나 뜨고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그러면 줄이지 않고 모양 그대로 뜬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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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리고 다시 원래 패턴대로 사슬 3개 뜨고,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요거를 줄이지 않고 한 단을 더 떠요. 한 바퀴 돌려서 여기서 다시 올게요. 네, 여기서 줄였고, 여기 안 줄이고, 안 줄이고, 안 줄이는 단. 여기 세 개, 여기다 창문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칸에. 요 밑에 있는 단이랑 똑같이 뜨시면 되겠죠? 네, 여기 작은 창문에다가는 한길긴뜨기 중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요 단위랑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하나 지나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줄이고 나서 두 단을 그냥 떠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턴에서 마지막 줄일 거거든요. 갔다가 턴에서 요 자리에서 올게요. 네, 여기 한길긴뜨기 3개 있고, 여기 구멍, 작은 구멍 있는데. 그 전에 한길긴뜨기 5개 자리에다가는 하나, 둘, 세개 해서 원래 뜨던 대로 뜨시고. 여기 지금 코수가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5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멍 있는데 이 자리 빼놓고 여기 한길긴뜨기 창문 한길긴뜨기 자리잖아요. 두 코를 줄여줄게요.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구멍 지나서 여기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맨 오른쪽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원래 무늬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5개 창문 5개 하나 둘세개 하나 쭉 지나서 창문 이제 원래 무늬대로 됐죠? 저희 원래 뜨던 패턴대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줄인 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이제 여기 마지막 무늬가 저희 원래 뜨던 무늬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 바퀴에서는 요 모양 그대로 패턴대로 줄이지 않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줄여서 두 칸은 안 줄이고 여기 줄이고 두 칸은 안 줄였잖아요. 줄이고 그 다음 칸은 요 패턴대로 요 위에는 창문 무늬가 오겠죠? 네. 창문 무늬까지 뜨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줄여주는 한 패턴이에요. 한 세트. 요만큼이. 저는 요런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줄였습니다. 네. 입어보시고요. 몇 번을 줄이셔야 되는지 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네, 요래요. 요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번을 저는 줄이고, 세 세트를 줄이고, 나머지는 줄임 없이 손목까지 떴어요. 네, 손목까지. 떠갖고 오시면 저희 짧은뜨기 한번 해볼게요. 네, 팔을 다 떠서 왔고요. 네,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몇 단을 돌려줄 거예요. 짧은뜨기 돌릴 때는 턴에서 할 필요 없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옷의 겉면이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저는 요 높이만큼 뜰 생각에 한 4단 정도 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그리고 사슬에는 사슬이 세 개잖아요? 세 개. 하나, 풍덩 넣어서, 둘, 세 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를 돌려서 올게요. 네, 한 바퀴를 다 돌려서 마지막 사슬에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만들었던 짧은뜨기 만들었던 자리에 넣어서 첫 번째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네, 이렇게 한 바퀴가 돌려왔고요. 다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 넣지 않으면 한단뜰 때마다 한 코씩 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넣어서 여기다가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이렇게 시작하시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다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한 바퀴 돌려와서 여기 첫 번째 코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얘가 기둥코고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여기다가 빼뜨기 하셔서 다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 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단만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단, 네 단에서 다섯 단 정도 돌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해서 사슬 하나 뜨고 실 끊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소매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저희 밑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밑단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스 잡을 때, 코 잡을 때 여기 연결 안 했잖아요. 저희 여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5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코에다가 넣고요. 저희가 중간에 사슬이 3개예요. 그럼 이쪽도 사슬이 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서부터. 하나, 둘, 셋, 건너고,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에 넣으셔야지 모양이 맞겠죠? 두 개를 같이 넣은 다음에, 실 가져와서, 2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더. 처음 사슬은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뜬 거는 기둥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도 얘도 2개 같이 넣어주세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에다가 3개, 하나, 둘, 3개. 그다음에 한 코에 한 개씩,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로 넣어주세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모양이 될 때까지 돌리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도 한 4단에서 5단 정도 돌릴 생각입니다. 사슬에 3개 넣고 그 다음에는 한코한 개씩 또 이렇게 쭉 돌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또 넣어서 짧은뜨기로도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동글동글 얘는 턴할 필요 없고 같은 방향으로 원하시는 만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꼬리실도 잘라서요. 자른 다음에 하나씩 풀러주시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한두개 정도 있을 때쭉 잡아당기셔서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 짓고 뒤쪽으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길이를 연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밑으로 해서 같은 무늬 뜨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겉에서 떴으니까 길이 연장하실 때는 안쪽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모양 패턴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네다섯 단 뜨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옷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예쁘게 뜨셔서 또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